그렇다면 개복숭아 발효액을 제대로 담그는 방법은 무엇일까? 개복숭아 발효액을 18년째 직접 담그고 있다는 김순일 씨. 우선 수확한 개복숭아는 하얀 털을 말끔하게 제거해야 한다는데. 피디님 와서 한번 보세요, 닦은 거. 이게 세 번째 닦은 거예요? 예, 세 번째 닦은 겁니다. 우와, 엄청 깨끗하게 닦였네요. 찬물에 흔들어가며 여러 번 헹궈낸다는 김순일 씨. 밀가루도 넣어서 담아내기 자루에다 넣어서 뭐 이렇게 애들도 세척하시는데 저는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세 번만 닦아서 물 버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엮어주면은 이렇게 깨끗이 세척이 됩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어 반나절 물기를 빼면 이제 설탕에 절이는 일만 남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개복숭아 10kg면 설탕도 10kg를 넣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복숭아 10kg면 설탕은 한 8kg 정도만 넣습니다. 발효액을 잘 담그려면 설탕의 비율을 1:1로 해야 한다는 것은 주부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방법. 그렇다면 김순일 씨가 자신만의 비율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탕을 넣는 이유는 이게 식초가 되지 말고 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탕을 1:1로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너무 달아요. 그렇게 안 넣어도 발효가 됩니다. 8kg만 넣으면 10kg에 저는 이렇게 효소를 하고 있습니다. 설탕을 넣는 이유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원재료의 수분 함량과 당도에 맞게 설탕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많고 당도가 있는 과일류는 상대적으로 설탕을 적게 넣는 것이 좋으며 발효를 시키면서 자주 뒤집어주면 알코올로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